어김없이 새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왔네요. 그죠? 붙잡을 수가 없죠. 무슨 시간이나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데 오늘 누가 시를 보내주는데 도둑, 세월이 도둑 같다. 도둑같이 와서 그렇게 나를 시간? 낮에는 보이지 않더니 잠을 자고 나니 하루가 갔어. 그러고 잠을 자고 나니 1년을 가고 그렇게 나를 도둑질에 가서 내 세월이 남아진 것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남아진 것을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서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한테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세월은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시를 쓴 사람이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뿐이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2016년 정확히 우리는 천력을 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혼동스럽죠. 서기도 세야지 천력도 세야지. 근데 이제 아버님이 좀 통일을 시켜주신 건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들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천력은 1월 1일이 아버님 탄신, 부모님 탄신일로부터가 천력이 시작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면 천력이 6일이 차이가 나잖아요. 5일. 음력 1월 1일이 천력 1월 1일은 1월 6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5일이 차고가 나니까 아버님께서 당분간 음력으로 사용하라. 왜? 처음에 아버님이 천력을 선포할 때는요. 양력, 달력, 음력, 달력, 천력, 달력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천력, 달력은 일주일이 며칠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서기 2016년, 2017년이 밝았어요. 서기는 언제부터 썼어요? 2016년 전부터 썼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그때 당시 AD, BC가 시작될 때 교차돼서 300년을 같이 썼어요. 300년을. 우리 한국에는 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2333년이 서기 1년, 원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6년이다. 그러면 단기 몇 년이냐? 그러면 2333을 플러스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의 단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도 있었지.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 후 서기도 있지.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태양력을 중심하고 서기예요. 양력이. 태음력? 태음력을 중심하고 음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음력은 사주기, 그러니까 양력하고 맞출 때 그것이 양음력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4년마다 주기적으로 윤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 절기가 맞으니까. 그래서 24절기는 어떤 사람은 24절기가 음력에서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24절기는 양력이에요. 여러분들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다 양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력에서 나온 줄 알더라고. 아니에요. 양력으로 해서 그래서 그 양력의 기운을 같이 사절기, 24절기의 기운과 맞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윤 5월이 있더라고요. 5월이 두 달이에요. 음력으로. 그렇게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가지고 1년 12달에 윤달을 집어넣죠. 그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2017년이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천일국으로 얘기하면 천력 이제 5년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천력 4년이고 아버님 탄신일이 돼야 천력 5년이 출발이 돼요. 그래서 천력 원년이었을 때 누가 그 카렌다를 만들어 온 걸 봤어요. 근데 옛날에 아버님이 보시는 양력 달력 또 음력 달력 그러고 우리 천력 달력
철력 원년이었을 때. 근데 철력의 주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6일간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식한 게 아니고 모셔드리는 안식일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쉬고만 있는 거는 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효를 돌리고 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철력 달력에는요 일주일이라고 일주일도 그거는 신약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력을 기점으로 해서 철력 달력은 8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스타트예요. 1월 1일 아버님 탄신이 1월 양 음력으로는 1월 6일이죠. 그날이 안식일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안식일. 월화수목금토일 안식일. 그럼 일주일이 8일이 돼버리니까 카렌다가 여러분들이 300년간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아버님이 당분간이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음력으로 이렇게 음력으로선 대신하라 그렇게 음력으로 사용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력을 음력 1월 1일을 그냥 천력 1월 1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 부모님의 직접 지시를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은 그죠? 살아있는 첫째 부활에 참석한 14만 4천물이 조상들이잖아요.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실행이 안 돼도 언젠가는 이런 원칙하에 시행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13년이 돼서 그건 AD 313년. 그냥 단계하고 AD하고 BC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313년부터 공인이 돼서 기독교가 출발이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300년이면 참부모님 천일국 시대는 몇 년 만에 가능할까? 양력으로는 2017년이 밝았어요. 그래 어머님께서 2017년 1월 3일에 간부들을 불러서 천정궁에서 신년 할례식을 하셨어요. 음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새해 신년 할례식을 하셨어요. 그래, 신년 할례식을 하시면서 제일 주제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아버님, 어머님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새해를 맞으면서 꿈이 무엇입니까? 꿈. 꿈이 이루어져야 행복하죠. 그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말씀할 때 여러분들 보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을 가족끼리 모여서 써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가족이 쓴다. 그럼 10개씩만 써라. 그러면은 넷이 다 쓴 것이 몇 가지인가를 이렇게 번호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네 가지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 느끼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생각 안 하고 출발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꿈의 가짓수가 적다고 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근데 우리는 천일국 백성들은 천일국 몇 년? 아직 4년이잖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천일국으로 출발하면 네 살이요, 네 살. 응?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 돼야 다섯 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게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보다
유치부 설교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애기들 눈동자나 생긴 대로 어? 내가 제스처 써서 얘기하면은요 같이 곰방 전기가 통해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4살, 5살, 6살 많은 아이가 7살이에요 유치부. 5, 6, 7살인데 걔네들이 전기가 통하는 건 어떻게 통해요? 안 보이는데도 전기선 잘못 만지면 찌릿해서 윤리통 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와미야 하고 놓죠 여러분들. 그런 전기에 감전되는 그런 짜릿함. 응? 그러면 손끝이 닿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통해요. 아버님은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게 공명권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한 군데에서 통했는데 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통해버려. 근데 나만 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도. 왜? 꿈이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축복가정이고 우리 천일국 백성이에요. 천일국 백성은 꿈이 같아야죠. 소원이 같죠. 여러분들이 다섯 살이라면 여러분들 아들, 딸을 놓고 올해 2017년을 맞으면서 꿈이라고 하죠. 소원. 응? 꿈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게 뭐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노트를 주고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계산하기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하는 소원을 써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손가락 끝에 소원, 머리 끝에 소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소원. 이게 좀 어렵나요? 나는 그게 아버님 말씀이 참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원래는 전체적인 입체성을 가지고 소원이, 근데 천일국 백성들의 소원은 아이나 어른이나 아버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고 우리 소원이 아버님의 소원으로 리꼬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2017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으셨어요. 선성경 173쪽에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많이 나오셨어요. 173쪽 17쪽에 인간의 소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이상이니 희망이니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귀결되느냐, 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최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됐는데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효자, 효녀가 돼야 사랑을 받죠. 원리의 길을 가야 사랑을 받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내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나자, 나자 하나님이자 하나가 돼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아들딸이 돼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게끔 심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상속받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백성이 6천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이상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러한 부모를 찾는 일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가 영원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습니다. 부모를 찾는데 재산이 문제입니까? 친척이 문제입니까? 나라가, 세계가 문제입니까?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부모를 찾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3분 스피치라도 집에서 공부하고 10분 스피치 하면서 그 참 생명의 길, 그 아버님의 성경 원리 말씀을 공부했으면요. 아이들이 꿈을 쓰라고 하면 그 공부를 한 아이들은 80% 이상이 하나님을 닮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효자, 효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꿈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왜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부모가 나타났는데 부모를 모시지 않으니까, 형제끼리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 명나라 시절에 건제와 그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서출? 본처의 아들이 아니야. 본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 후궁한테 태어난 왕자예요. 근데 본처가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 아들이 태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왕이 되면은, 황제가 되면은 그 엄마는 황후가, 태후마마가 되잖아요. 근데 내신들이나 모든 강료들이 앞에서는 태후마마 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아이고, 후궁인데, 응? 왕자를 낳기 때문에 태후가 됐다. 그러고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다 보니까 본 첫 정부인 제일 황후를 그냥 두겠어요? 없애지. 그러니까 쑥덕쑥덕 하니까 이 어머니가 황후가 이제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 놓고 70%를 엄마 말대로 들어라. 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서름을 받고 키웠는데, 응? 그러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핏줄이 그런지 이 황제도 본부인 황후는 보기가 싫어. 그러고 귀빈, 후궁이죠? 후궁 방에만 자꾸 가는 거야. 본부인 방에는 안 가. 그래, 황후가 와서 그게 한이 있으니까 본부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응? 태자로 책봉한다. 막 그러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엄마 등살에 할 수 없이 그 첫 부인, 응? 황후 방으로 가. 가놓고, 태후 마마가 묻거들랑,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유했다고 얘기해 주시오.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후궁 방으로 가. 그래서 막 조정을 하니까 그러는 찰나에 태후가 황제가 그 오늘 밤에 내 말대로 조광지처한테 가나 안 가나, 황후한테 가나 안 가나 지켜 사람을 다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간다니까 황후를 데리고 후궁하고 있는 데 가서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황제가 관복하고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나 못하겠다고. 엄마가 하시라고. 응? 그러자 사랑을 많이 하니까 그 후궁이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딴 후궁들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후궁을 예뻐하니까 그 후궁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관복을 집어던지고 그 후궁하고만 노는 거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왕이 없어. 그냥 일국의 나라도 왕이 업무를 안 보고 집어던지고 있으니까 내신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궁궐이 다 싸움투성이야. 네가 잘났나 내가. 네 주관이 맞다, 내 주관이 맞다. 그걸 왕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을 안 보니까 그래 궁궐이 막 싸움투성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본이 우리나라 선조 때 쳐들어왔지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꿈에 우리 한국을 도와라 해가지고 그 건재왕이 계시를 받고 꿈에 꾸고서 우리 대한민국에 파병을 해요. 그래 그때 관복을 다시 입어요. 왕관도 쓰고. 왜? 황제도 돼야 명령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 황제 업무를 보겠노라. 그래가지고 딱 교통정리해서 임진왜란에 명나라 군대화하고 군량비 같은 걸 보내면서 평정을 찾는 것이 그 명나라의 황제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중심이 없으면 황제는 부모격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효자라 하더라도 어디서 할지 몰라서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진짜 다 훌륭한 사람이고 일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이 다 안 좋아. 끝이 제대로 퇴임식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유독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할까? 언제부터? 참 부모가 나타났는데 부모를 모시지 못하니까 자녀격에서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돼도 참부모를 모시지 않는 대통령은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이 윤호를 받아서 축도를 받거나 윤호를 받아서 운영이 돼야 대한민국이 안정권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국 정치나 신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천일국 4년이 지나가면 이제 5년째 접어들어요. 그죠? 천일국 5년째 2017년이 되면 천일국 5년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럼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고 철이 없어도 중심이 딱 서 있으면 그런 건 다 수습되게 돼 있어요. 중심이 없으면 어딘지 몰라서 다 헤매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서 경제도 바닥이고 모든 인력 뭐 취업도 안 되죠. 되는 게 없죠. 부모가 서야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전에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님은 영계 가셨지만 내가 육신 쓰고 땅에 있는 동안 부모를 찾아 세워야 된다. 부모를 찾아 세우는 것이 국가복귀. 국가복귀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게 국가복귀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을 받들어서 원리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정치하고 하늘이 원하는 국가복귀는 달라요. 그래서 2020년까지 3년 남았죠. 17, 18, 19 이제 20년이 되니까 3년 안에 국가복귀가 숙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국가복귀의 세계복귀 나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국가복귀죠. 그래 국가복귀를 놓고 사실은 그날 1월 3일 어머님의 말씀과 더불어 심정적으로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사모님은 그렇게 느꼈어요. 야 총동원이구나. 언제까지? 2020까지 국가복귀를 할 때까지 온 인류에 멀리 보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참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땅끝까지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총동원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꿈이, 소원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건데, 그럼 참부모님의 아들딸이 되는 건데, 아들딸이 되려면 부모님의 소원이 뭐고 부모님의 꿈이 뭐고 이상이 뭔지 알아서 맞춰줘야 아들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들딸이 되는 거죠. 아버지 뜻 따르고 내 뜻 따라, 이거는 자녀가 아니에요. 축복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천복궁은 2017년부터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효자 효녀가 되고 그러면은 물붓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중심축에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부모님이 주신 진리. 여러분들이 메시아냐 아니냐 어떻게 판걸음을 해요? 나도 메시아예요. 나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 그러면 어떤, 지금 보세요. 우리 통일교회를 다니다가 나가서 메시아라고 자기가 교단을 차린 사람이, 이 선교사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많이 따라갔죠. 지금 다섯 개 정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죠. 주구루, 고텍스, 또 뭐야, 오바마, 뭐. 그런데 왜 따라갔냐, 그 언니들이. 말씀, 진리, 원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진리를 가져온 사람이 메시아예요. 진리가 없으면 메시아로 입증될 것이 없어요. 순간 계시 받아서 메시아라고 막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없어. 그건 메시아가 아니고 선령과 악령과 조상들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분 스피치,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악생이 되기까지 전 식구가,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3분 스피치가 가정적으로도 다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3분 스피치는 원리예요, 원리. 3분 스피치를 하고 10분 강의를 할 사람은 원리책을 보지 않고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리가 집안에서 중심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참부모님이 운행하는 아들, 딸, 참부모님을 제대로 볼 줄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쪽이 어쩌고 저쪽이 어쩌고 막 영적 역사로 누가 와서 협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느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원리 강의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죠? 여러분들보다 4살, 5살, 6살이 말씀을 하면 전기가 잘 통해. 자기가 원리 강사였어. 근데 딴 교로 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무슨 영통하는 교로 가. 원리 강사였다고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전기, 공명권이라고 아버님을 말씀하셨는데, 진리와 진리를 통해서 아버님을 만나 사랑 속에 젖어드는, 그게 생활로 살았으면은요, 칼을 들이대도 뭐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님 말씀에는 진리를 가슴으로 하는 게 머리로 계산해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계에 가면 입만 있다 그러셨어. 입만 있는 거야. 가슴은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나 선배님들 중에 원리 강사였는데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어요.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분이 설마 그 강사인데 원리를 몰랐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은 것만큼 아버님 말씀을 해도, 응? 전기가, 전율을 느끼는 게, 응?
한쪽 팔만 느끼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 가슴으로 전신으로 느끼는 감도가 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린애들은요 반짝반짝해요. 그대로 양육만 해봐요. 그래서 공명권에 세상 환경에 찌들지 않고 말씀 속에 그렇게 사랑 속에 성장하게끔 키워야 할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원리화시켜서 그거를 생활할 수 있게 생활 원리로 아버님의 참생명의 길 말씀으로 원리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이라 할 때 참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부모. 참이라는 자체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라, 신앙, 참신앙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거지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지금 유치부에서 원리로 3분 10분 하면서 생활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들이 생활원리화 된 사람이 보여주면서 아들, 딸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효자, 효녀의 길을 가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이걸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아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의 힘.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원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끔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주니까 한번 맞고 말지 뭐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키워주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신앙계가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귀섭리 역사의 결실체예요. 나는 복귀섭리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나를 뜻 앞에 하나님이 조상들이 정성들이고 정성들이어서 7대 만에 8대 만에 4대 만에 나를 불러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건 원리적인 길로 실천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는 내가 아니고 남편 아니면 아들, 딸 옆에 있는 선배 가정 옆에 있는 동료 내가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첫 주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던 대로 실천했나 모르겠네요. 새해 첫 주가 되면 제일 먼저 감사함도 있지만 소원도 꿈도 하나님에게 먼저 바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뜻길을 가는데 언제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마음과 몸이 있을 때 몸은 물질을 중심으로 되지만 마음은 이상과 꿈을 실현해서 진리를 찾아 몸부림쳐져요. 그래서 진리 속에 있으면서 행복의 양은 커지지만 몸은 먹고 건강해야 진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 쓰고 사는 생활인 게 이 세월을 도둑질당하고 한 해 한 해가 갈 때 육신이 늙어가잖아요. 근데 주신 것도 하늘이고 관리하시는 것도 하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새해 벽두에 건강 감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적인 생활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6명이었잖아요. 아들, 딸, 사남매에. 근데 며느리 둘이 들어오니까 8명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8명이 있을 때 살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사탄 세계에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 앞에 하면은 사탄 세계에 가져가더라도 적게 가져가는 거죠. 11절에도 하늘 앞에 해야죠. 그래서 새해 첫 주가 되면 아직 안 하신 분은 음력이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은 천일국 4년이지 5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 기원절로 따지면 천일국 5년은 음력 1월 1일 더 심정적으로 들어가면 아버님 참부모님 탄신이 천력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그때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양력으로 새해 벽두가 되면 건강감사원금 해서 하나님께 참부모님께 부탁을 해요. 한 해 동안도 육신이 건강하고 그 후에 몸, 마음까지 건강해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나는 아들딸이 되고 싶고 근데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방해가 없고 그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들딸이구나 그럴 때 전권을 주시고 싶은 아들딸 그러니까 참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남편 아들딸 하늘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축복가정이 천일국 백성은 두 사람이 하나 돼서 같이 들어가는 나라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하늘천이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통일원리의 기본 주의는 이타주의예요. 위에서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사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한 해를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까 이런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응? 나로 말미암아 응?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든다면 평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스카프 하나 못 사잖아요. 근데 나는 못 사지만 목도리 하나 없이 다니는 언니가 없을까? 나는 새해가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카프를 사든 뭐 브로즈 사든 뭐를 사든 몇 개씩을 준비하게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준비했다가 새해에 만나는 사람. 그러면 아, 이 사람 주고 싶다. 아, 이 언니가 뭐가 필요한 것 같으네. 아니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벽두에 1월 1일 날 만나든 응? 일요일 날 만나든 아니 평일 날 만났는데 마음이 아,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삶이세요.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탄이를 분별해가지고 한 해에 축복받는 비결은 처음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지만 몇 사람을 주고나잖아요. 아우 고마워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돈 들여서 샀던 그거보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축복이 엄청 밀려와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새해 벽두에 감사원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왜 11조를 정확하게 하느냐 절대 11조 떼먹지 마세요. 그거는 연계갈 때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기원절 이후에 11조를 안 했으면 다 채워놓으세요. 왜? 타락한 인간 천일국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참부모님으로부터 아들딸이라는 인증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복귀의 길에 탕감 조건을 제출하고 가야 돼요. 그건 탕감 조건이에요. 전체 우리를 축복하는 대신 하늘이 10분의 1 소득만 바치면 전체를 내가 다 주관해 주마. 하늘이 걸어온 약속이지 내가 10분의 1만 바칠 테니 전체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사람이 걸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중심 삼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구약 시대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어마어마한 장사가 되도록 다 문 닫아요. 신앙이 깊을수록. 근데 우리는 천일국 백성이라 하면서 일요일 날 무슨 약속도 많이 하고 막 잘 빠져요.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이제 50주 남았죠. 52주인데 그러면 52주인데 이제 내일 지나면 50주가 남아.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영계에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밟아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밟아가는 사다리가 있더래요. 영계 올라가는데. 근데 사다리가 7일마다 사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7일마다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을 빠졌어.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그 다리가 없어요. 그럼 14일 다리를 올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까지 빠지면 교회에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져요. 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하늘이 주관해서 잡아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일요일 날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주중에 와서 주일 헌금을 하고 가라고 교육해요. 하나님, 그러고 목회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부득이해서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데 미리 주일 헌금하고 제가 그때 다녀오겠으니 말씀을 다녀와서 듣겠습니다. 그러고 교회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는 미리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사탄이가 받아요. 미리 당신이 먼저니까 미리 드리는 것이 하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역사에 수컷을 받으셨지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받은 역사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솔개만 임해요. 사탄이만 함께 했어요. 그래서 복귀원리에 다 가르쳐줘서 복받는 길 하나님의 전권을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효자 효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전권을 그래 축복 과정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부터 이제 2년 가까이 원리의 기준을 세우고 있죠. 그렇게 원리의 기준을 세우면서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러면요 2020 되면은요 진짜 자기도 생각지 않은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천복궁에 많이 나타나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밟아가는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여기서 들을 때는 아 그렇겠구나. 왜? 여기까지만 전율이 와. 근데 어린아이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느끼면은 실천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면 어? 배가 아프든지 다리가 저리든지 머리가 든지 막 전율이 막 어? 여러분들이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어? 그걸 떼어버리면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가 밝을 수 있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신앙적인 삶으로 원리의 길을 밟아가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 야 하나님의 꿈, 참부모님의 꿈, 우리 가정의 꿈, 나의 꿈 그것이 일직선상에 서서 나갈 수 있게끔 어렵지만 한 3년, 2017년만이라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살면 하나님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역사하시잖아요. 옛날 1년은 지금 한 달이면 다 지나가 버려요. 내가 얘기했죠. 주일학교 5살, 7살 주일학교 애들에게 아, 여름 수련 때 말씀했는데 겨울 원리 수련회 말씀하러 가서 6개월 전에 만났는데 오래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세월이 빨라요. 어린아이가 무슨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들은 몇백 킬로로 가요. 지금 그런 아이도 원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10대는 10킬로, 20대는 20킬로, 30대는 30킬로.
우리는 60대니까 60kg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복귀 섭리가 절박하실수록 어머님이 2020까지 국가 복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도 3배 이상으로 속도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옛날은 한 달인데 3개월을 한 달에 산다.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어? 이제는 72시간을 24시간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길이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빨리 가요. 나이 든 분도 빨리 간다고 하고 어린애도 빨리 간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제대로 밟아가세요. 감사할 일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기도하셔서 느끼는 응답?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대로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늘은 평소에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지를 몰라. 인간이 아까 내 얘기했죠. 너무 다 마비가 돼서 전기를 집어넣어도 손가락밖에 안 느껴. 여기만 뛰면은 전기가 오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기로 다 표현한다면 그렇게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너에 떨어지면 절벽이요 뒤에서는 로마 병정이 쫓아와 이런 코너에 세워놓고 홍해를 갈라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00년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하셔서 고난받으시면서 응? 하나님을 잃지 않게 이끌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천일국 백성, 우리가 천일국 백성이야. 명색이. 응? 천일국 백성은 6천년간 하늘이 천일국 백성을 찾기 위해서 수고해 오신 결실제들인데 응? 여러분들 6천년 만에 태어난 아들, 딸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다칠세라 깨질세라. 30대 만에 태어난 독자만 태어나도 어? 우리 몇 대 독자인데 우리 집에 독자예요. 독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애 어떻게 다치게 할까? 엄마 아빠도 반짝반짝. 그런데 여러분들은 6천년 만에 만난 독생자 독생녀들이야.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잖아요. 6천년 만에 하늘이 찾은 기원절을 맞은 귀한 아들 딸들인데 나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한 마음 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참된 진리를 찾아 살으면 함께 하는데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에는 주관할 수 없으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멀게 하게 만들었지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끔 한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래서 새해 2017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요일은 내가 범하지 않는다. 내 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날로 성령을 드린다. 원리 공부는 응? 영원 세세토록 원리화 될 때까지 생활화 될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듣던 뭐든 잘 때 자장가든 응? 그렇게 해서 말씀이 떨어지게 진리화된 집 그리고 적게 벌면 적게 벌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11조는 정확하게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로 가시면은요 그 기준이 도수가 차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물붓듯 계시하셔요.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채우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때가 돼야
알죠? 만약에 내가 악의 성품이 90% 있는데 선한 말씀을 하면요, 튕겨요. 그러면 참소를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50대 50이라도 선도 있고 악도 있을 때 참을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내뱉는 자도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응? 그 정도 원리 기준이 되고 그렇게 실전적인 삶을, 응? 기원절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으면은요, 하늘은 물 붓듯 축복해요. 어제? 어제였나요? 그제, 그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성화식집 두 집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영계 가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근데 한 분은 55세고 한 분은 82세였어요. 응?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5세 아깝죠. 자기가 그렇게 빨리 갈지 그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야 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건 보낼 때는 순서가 있어요. 몇년 며칠생이야? 내가 몇 살이야? 그렇지만 영계에 출생하는 나이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응? 지금 세상도 있을 때 잘해. 우리가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아이, 올해 말고 내년에 돈좀 벌어놓고, 우리 아이 좀 키워놓고, 그거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24시간을 3일인 양 쪼개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래서 사기일자 회장님도 아버님한테 여쭸어요. 아버님, 계속 막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막몇 개를 지시하시니까, 요거 이제 한 개를 뭐를 해라 지시하셨어. 근데, 아직 그 일이 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어. 근데 또딴걸 하라고 지시하시고 또딴걸 하라고 지시하시니까 얼마나 머리가 어린아이도 엄마 한 개가 끝나면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랬을 거예요. 똑같이 그런 표현을 했겠죠. 아버님 앞에. 아버지 하나만 끝나면은 또 해주세요. 저 머리가 무거워요. 아버님 뭐라시더라? 시작은 네가 하는 흉내를 내지만 끝은 내가 마무리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복기섭리사의 끝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인간의 생사하복, 나고 사라고 죽고 영계에 데려가는 것도요. 하늘의 프로그램이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은 내가 정리한다. 네가? 어떻게 해서 끝을 맺을 건데? 명령 내리면 시작도 99%는 아버님이 다 해놓으시고 1% 시작했다. 그걸 크게 프로테지해서 5% 책임 분담이야. 5% 했다 그러면 그거 100% 네가 다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명령이 내리면 여기서 절대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네 하겠습니다. 네만 하면 내가 네 하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꿈을 쓰고 소원을 쓰는 순간 그런 믿음적인 삶으로 산다면 그 쓰는 순간 소원하는 거 원하는 꿈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써서 일기장에 적어놔 보세요. 가족끼리 해서 일기장에 적어놓고 내년 12월이 돼서 2018년 12월을 말이 돼서 그 꿈을 꺼내봤는데 몇 프로 이루어졌는가? 왜 이걸 확인하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이 주관하는 프로테지를 알아요. 우린 먼저번에 가족이 모여서 꿈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몇 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 꿈에 몇 배의 축복이 왔어.
감사할 일밖에 없대요. 꿈 쓴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1월이 가기 전에. 그럼 2, 3, 4, 11월 동안은 계속 축복이 온 거야.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물 붓듯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물 붓듯이 축복하는 것을 맛을 봐야 지치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원리적으로는 체율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내가 체율을 해야 지치지 않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와서 안내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누가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나를 야단을 치고 그랬다고 그래 봐봐. 그러면 다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거기에 고비가 요거를 넘어가야 내가 나는 기쁨을 주고 베풀려고 왔지. 그런 기본 단계가 봉사예요. 봉사와 헌신이 없이 여러분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은 안 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은 다 들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의 복중에서는 물속에서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물 어디? 지금 육신 쓰고 사는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먹고 커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저는 얼마나 좀 뭐야 순수했다기보다 철이 없는 건지 아니 어렸어. 그런데 관심이 없이 커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랑 결혼한다 발표만 하면 임신하는 줄 알았어 나는. 남자가 옆에만 저 신랑감이다 나타나면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애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연애해서 신랑감이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애기 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도 그런 사람 많아요. 순수하게 크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과학이 지금 발달해서 지금 꼬마 아이들도 사랑을 해야 동물의 사랑이든 사람도 사랑을 해야 아기를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 물 속에서 탯줄과 연결이 돼서 먹고서 클까? 도저히 하나님 창조성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돼. 근데 세상에 나오면서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배꼽으로 먹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내 배꼽이 엄마와 연결돼서 먹고 나를 눈, 코, 입 모든 사지백체를 온전하게 배꼽으로 먹고 여러분들 익어가지고 나온 거잖아. 근데 뱃속에서 준비 못했으면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잖아. 배꼽이 제대로 엄마 탯줄로 못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구자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서 부속에 복중에는 물 속에서 육신 쓰고 살 때는 공기를 먹고 뱉고 공기 속에서 산다. 영계는 사랑 속에서 산다. 안 들은 사람이 없어 식구들이. 근데 여기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뱃속은 육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고 육신 생활은 여기서 다 준비해서 영계에 가서 편하게 살으라고 주셨다. 알아요. 근데 준비를 안 해. 어제 그저께 성화식 두 집을 나와서 저녁 때 교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돼서 영계를 간다면 내가 영계를 간다면 무엇이 후회스럽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그리고 내가 영계 갈 성화식장에 와서 진짜 심정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화식장에 와서 진짜 사랑했노라고 진짜 당신하고 살았던 동안 행복했노라고 증거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일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당신은 내가 영계 가고 그럴 때 진짜 사랑 덩어리고 행복했고 당신 만나서
나 때문에 행복했다는 건 지옥이지. 당신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너 때문에. 그게 이타주의인데, 참사랑의 본질인데, 그렇게 행복했다고 만나서 살면 살수록 영계 가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살았나. 그걸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면서, 아, 당신 만나 참 행복했다.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 아니지. 아직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이 없이 당신 만나, 어? 360도가, 그죠? 행복했다 증거해줘야지. 응? 그렇지만 한다는 얘기는 한쪽 구텅이가 아직도 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부간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그날 내가 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 아닌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아기를 조산했다. 지금은 7개월 이상 되면은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아요. 미국 같은 데는 5개월에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려내더라고요. 근데 한국 의술로는 5개월 미만은 못 살려요. 6개월 미만은. 6개월이 전화야 인큐베이터에서 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 쓰고 100살을 사는데 사랑을 위한 준비가 복중에서 4개월 연령, 4개월 태아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어. 영계 갈까요? 못 갈까요? 때는 돼서 육신은 나이가 돼서 죽어. 그러면 4개월 된 그걸 영아라고 해야 되나? 그 4개월 된 영아가 호흡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영인체 나이가 엄마 복중에 응?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나와야 사람 노릇하죠. 먹을 줄 알아야 사람으로 크잖아요. 영인체는 도사하고 육신도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준비하고 나와야 먹고, 누나를 준비 못하고 나오면 애꾸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준비해서 나와서 지상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복중에 열 달이라면,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복중 한 달이 10년이에요. 그죠? 10년이 돼야 100살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 작동을 한 거야. 그러면 지상 응? 한 달이 영계의 영원한 세상이니까 응? 영원한 세상이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지만 응?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을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4개월인데 준비하는 게, 우리가 복중을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4개월 됐는데 바깥으로 나와야 돼. 나오면 호흡을 제대로 할까요? 위험하죠. 근데 영계는 다시 지상으로 재림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림부활은 아버님은 빨러야 천년을 기다려야 나를 협조하고 내가 재림할 수 있는 후손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메시아. 재림주를 만나는 것도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예수님 돌아가신 데 아버님 재림주 만나는 게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잖아, 2000년. 재림주도 2000년 걸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나 재림해서 나를 내 뜻을 이뤄주고 나를 영인체 완성시켜줄 사람을 몇 천년을 기다려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천년 만에 찾은 아들 딸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가면 6천년 후에 만나야 본전이요. 그죠? 6천년 이내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꿈, 2017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위에서 살고 효도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김우라 벗고, 내가 아침에 김우라가 요새 누룽지 끓여주죠. 네가 몇 년이나 할 것 같으냐.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새벽기도 끝나고 누룽지 끓여줘요. 1년, 2년, 3년.
그러면 30년, 300년을 준비하는 사랑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이타 사랑이잖아요. 의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새벽같이 와서 어떻게 그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봉사하고 몸은 힘들어. 뒤에 사랑은 100년, 200년 영계에서 자유롭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봉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가 서초 평통? 서초구 평통위원이에요. 평통 자문위원인데 지난 12월 말에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를 하는데 그 회장에 내가 몇 사람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번 송년회장 좀 봐라. 그래 갔는데 거기 한의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근데 이제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경희대 한의사 출신인데 자기가 그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16년 12월에 자기가 나온 경희대에 1330억을 기증했어요. 1330억을 기증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돈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보다는 후학보다 더 큰 가치로 영원히 그걸 장학금을 받아 쓰는 아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재산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큰 돈을 기증할 수는 없지만 보다도 같이 모아서 큰 일을 하는 뭐 여성연합 돈 많은 회비라든가 그거는요 세계의 난민과 지구가족에 안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내가 그 만 원 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봉사를 하겠어요. 적지만 전체 나갈 때 점 하나 찍어놔도 동참한 거예요. 그죠? 내 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게끔 아버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92년도에 창설하시면서. 92년도에 창설할 때 여성연합 회비 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회비가 비쌉니다. 그때 회장님 최현보 선생님이고 사기일자 회장님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버님 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보상이 있을 건데 그게 비싸? 깎을 수 없다고. 그렇게 축복받는 길로 아버님은 우리를 모르게 아무도 안 하니까 나는 몰랐지만 회비 하나는 낸 조건으로 그런 재산을 쌓을 수 있게끔 다 축복과정들이 영계 재산을 준비하는 길을 아버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6천원은 본부서 쓰고 4천원은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에 도지부는 1천원을 쓰고 그런 비율까지도 아버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계 섭리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성들은 영계 갈 때 재산이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쌓인다. 이렇게 아버님은 자식들이 철이 없으니까 강제로라도 복받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그렇게 복을 쌓게 해주신 거예요. 왜? 봉사하라고 하면은 입이 이렇게 나와. 응? 기쁨으로 해야 봉사잖아요. 계산을 하는 사람은 봉사를 못해요. 근데 계산하는 사람 치고 부자로 사는 사람 나 못 봤어. 계산은 잘하는데 계산하는 거 봐서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돈 못 벌고 살아? 교회에 와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사회에 가서 벌어서 사탄 거 복귀해 오고 교회에서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해 들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향은이가 이제 올해 학교가 끝나잖아요. 향은이 있을 때도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향은이 학교가 끝나면 학비가 안 가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10에 2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이들하고 상의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학적으로 한번 어머니 하시면 어때요? 그럼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이제 새해 출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다 가족마다 근데도 하나도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더 하세요.
누구 불쌍하니까 더 어떡하세요? 그게 같이 공동 목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은요. 수천억의 재산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목숨까지도 주고 싶잖아요. 그래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의 소원, 2017년도 계획,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참사랑을 찾아가는 한 길 앞에는요, 걸림돌도 많죠. 유혹도 많죠. 근데 참, 천일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한다, 평화롭다. 그건 수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벼화자의 입구자예요. 평화로울 화자가 화동한다는 게. 그러면 화동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그것은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육신을 초월해야 화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돈으로 받는 사람까지 미련한 거 없어요. 하늘 앞에 가서 얼마나 가슴 치겠어요. 그렇게 영원한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어. 영계 가니까 계산할 게 없어. 사랑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나는 목회를 소원했던 이유가 목회는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아니에요. 공직자는 목사들을 세상에서도 모든 대통령 위에 목사 성직자라고 하죠. 예. 목회자들은 신도들이 은혜를 감사해서 사은비로 드리는 거예요. 사은비. 보다 더 드리지 못해서, 보다 더 송령을 아버지 같이 모시지 못해서, 숫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함. 이런 몸부림으로 사은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갔어요. 내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우리 교구장님 우리 아버지가 사업체 물려주려고 했어요. 78년도에 100억이 넘는 재산이면요 그걸 불코 쓰면 지금 그룹의 회장이 되어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노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 어차피 인생 60, 70, 80 살다가 영계 가야 되는데 영계 갈 때 가져갈 재산을 벌 수 있는 게 어딘가. 그래서 목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은 뜻길을 가면서 안 해요. 아버지 앞에. 내가 해야 할 도리. 10에 1조다, 2조다, 3조다. 응? 아니면 누구, 응? 뭐 해주고 싶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바꿈지 않아요. 다 준 것 같으면 어느 전에 하늘이 또 갖다 줘. 더 베풀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전권을 줬노라. 그것이 2020년에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로 가고 전세 살던 사람은 자기 집 사서 가는 거죠. 물질 축복도. 그런 축복의 길로 안내를 해요. 그런 원리적인 삶을 살면. 계산하지 마세요. 아직 계산이 남았으면 하늘 앞에 희생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으면 희생봉사 많이 한 후손,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정성 없는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녀에게 상속할 거, 내가 영계 갈 때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계산하셔서 인간이 소원하고 희망했던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상속받는 아들, 딸, 그것으로 축복받는 2017년을
설계하셔서 그대로 실천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야 천복궁의 참 과정이 그냥 쑥쑥쑥쑥 시간이 환경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을 씨앗. 내가 천복궁에 부임하면서 아버님이 꿈에 보여준 내용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을 씨앗을 찾노라. 그런 열매로 나머지는 축복받는 2017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초기와 같이 빠른 시간 속에 2016년도 효도다운 효도를 돌려드리기도 전에 세월은 저희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지나가 버리고 벌써 2017년이라는 새로운 기원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이 되면은 우리 참아버님 성탄 100주년이 되는 그 해를 중심 삼고 1세기를 마감해요. 온 인류 앞에 새로운 횃불을 들어야 하는 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실천적인 삶으로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참다운 효자, 효녀, 참 가정, 참 원리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 딸이라는 표적을 저희들이 부모님 앞에 효성으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2017년은 참다운 아들, 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천복궁 재단부터 하늘의 성령의 은혜와 참부모님의 축복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디 어느 곳을 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천복궁에만 도착하면 부모님의 품속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감에 심정의 인연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2016, 2017 모든 나날이 부모님과 일치점에서 승리해 2020 국가복귀의 기틀을 닦는데 핵심적인 효자, 효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2017년을 맞아 처음 맞이한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의 만남이 영원 세세토록 역사 앞에 온 천주 앞에 저희들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의 참다운 아들, 딸의 위상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날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며 하고자 하는 일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한 해 동안도 무궁무진한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